내가 최영래 집에 쳐들어갔지 그냥. 아, 그때. 아, 공연할 때 가끔 가거든요. 근데 진짜 경이 좀 배우들이 더 신기한 것 같아. 주시고요. 반바스 하나. 윙 하나. 네. 아, 윙.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의 집에서 만나요. 어, 집에서. 집이나 우리 집 아니면? 네, 네 저희 집. 거의 이 집이지. 걸어서 5분. 네. 5분. 아, 미국 가기 전에는 내가, 거의 뭐. 어, 뭐. 맞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볼 때마다 형부 나올 때마다 다들 전 줄 알고 제가 저한테... 미국에 있는 줄 알아요. 미국에 있는 줄 알아. 제가 모르더라고 세자민지. 저희 큰 형님이 우리보다 한 살 어린가? 우리보다 한 살 어리지. 어. 첫째 사이라서 그런지 되게 의젓하고 그냥 형님 같아요. 형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나이가 제일 많은데 처음부터 보자마자 형님이라고 하고 지금 그 17년 동안 늘 형님이라고. 아,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안 부모님이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맞고. 어, 그게 맞. 그런 갈등이 어. 없었어. 없어 없어. 우리 형부는 웃기고. 그런 거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월드와이즈 컴포저지. 그치. 작곡가 이자 이제 연주자. 대중 가수들이나 뭐 배우들처럼 기사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바쁘게 전 세계를 돌며. 근데 미국에 가도 주변에 뭐 피아노 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다 기본 연주곡을 당연히 악보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알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 기사가 안 나서 그런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노마 교황이 50년에 한 번을 전 세계에 아티스트를 초대해. 근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아 이거 기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몰래 가서 한해겨울 봤지? 네. 한해겨울도 거기 그 메인홀에서 만석, 매진. 권상우님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남는 거를 못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투리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어디 가도 그 호텔에 있는 짐에서 꼭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시간이 나면 자야 되는 약간 저희가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이들은 이미 일어나서 아침 먹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지 음악으로 따지면 우리는 댄스, 클럽만, 댄스 클럽만 저기는 클래식 내가 사귀자라고 얘기는 안 하고 뭐야? 그냥 계속 그냥 여자친구 대하듯이 했어 이 사람 계속 만남을 이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그분이 되게 불쌍하게 우리 집 앞에서 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무서웠어 밤 10시인가? 아니 차는 있으면 너무 좀 이렇게 건방 좀 볼 것 같아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 그래서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나갔지 새록새록하네. 처음 들었네 이거. 내가 최영래 집에 쳐들어갔지 그냥. 아 그때도 아. 성격이 워낙 급하셔가지고 오빠는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빨리 하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은 아니다 해서 그러면 처음이라도 인사를 하고 싶다. 일단 1단계. 그래서 저희 신혼집에 오후에 티타임만 하자. 밥은 조금 내가 부담스럽다. 이제 그때 기억난다. 하이스트 셔츠에 청바지 청바지를 입었나?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일단 좀 빛이 나더라고. 이쪽 근육이 셔츠에 살아 있어요. 어쨌든 첫인상이 되게 빛이 났다. 그래서 이분이 가고 우리 둘이 이제 마신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지? 저 사진 찍었어요. 진짜로 커피잔을 권상우님이 마시고 간 커피잔. 되게 좀 신기했어. 신기하지. 그때 당시에 드라마를 못된 뭐였더라? 못된 사람.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저는 둘이 사귀는지 모르고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분이랑 사귄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 이건 못된 사랑이다. 안 된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그건 기억나. 처형이 이제 출산을 했어. 병원에 문병을 오겠다는 거예요. 산부인과로. 그래서 오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병원에 오는 건 정말 아니다. 했더니 계속 너무 가서 애기도 보고 싶고. 애기가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애기를 정말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며칠을 말려서 제가 퇴원을 하고 집에 오는 날. 그날 저녁에 이분이 둘이서 오셨어. 우리 언니는 나는 방에서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냥 거실에서 애기만 봐라. 근데 이분이 처형 또 안방문 또 열었다. 나갈게 나갈게. 그래 나왔어. 나왔어. 아무튼 그 뒤로도 애기 본다고 엄청 왔어 저 집에. 엄청 저희 집에 초인종이 막 울려.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 뭐 사가지고 오잖아. 화면에 이렇게 처형. 지나가다가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이것만 주고 갈 거다. 네. 근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줄 수 있겠는. 친하셔 보아. 네. 다 또래니까 비슷해. 네. 또래고 애기 나이도 비슷하지. 거의 뭐 공동 육아를 했고. 그거 다 같이 공유하고. 언니가 많이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반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사고 저쪽에 가져가고. 우리 항상 이제 여기서 받았거든. 진짜 로우가 입던 거를 미호가 입고 다 물려왔던 걸 받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큰 처형 우리 저희가 썼던 우리가 썼던 진짜 내가 다 썼어요. 다 물려서 침대까지. 근데 또 처형이 또 얼마나 깔끔해. 그러니까 초대니까 옷이 엄청 엄청 깔끔해. 새 옷이야.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유모차도. 유모차 다 새 옷이야 다. 우리만 돈 쓰고. 로운이 보고 싶어. 그래서 어제 언니 집 가자고. 로운이를 봐야 돼. 너무 많이 커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봐야 된대. 그래서 궁금해. 로운이의 첫사랑. 첫사랑? 네. 자주 봐가지고 애기 때부터 팔짱 이렇게 끼고 루키 사진 보면 옆에는 항상 서로가 다 있어요. 늘 같이 붙어있어. 리오는 또 이분 첫사랑 애기 때 진짜 맞아. 왜냐면 엄청 잘 놀아줘. 나는 이야기 그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인형 가지고 놀아주고 진짜 그래. 다정하게 잘 놀아. 나는 예전에 뭐. 중국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나 몰랐지. 어머니가 이제 걱정할까 봐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오빠 운동기구에 내 운동기구에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나? 팔. 근데 그때 형님이 와가지고 병원 다 데리고 모시고 가고 내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야. 우리 사람이 순간 형부 같이 가까이 사는 그때 밤이 밤이었고 그때 회사 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네, 모시고 가가지고 아 내가 감동했던 적은 저희 아빠가 갑자기 이제 범진에서 갑자기 암이 발견돼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제부가 거의 매일같이 한대에서 그 암사동 아산병까지. 근데 아빠가 그래도 사위니까 마냥 편하진 않지만 이 사위가 딸도 없는데 매일같이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빠가 저한테 한번 따로 상우는 어떻게 저렇게 매일 오지? 긴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아빠가 좀 놀라시더라고. 나는 그게 되게 고마웠어. 그 장인어른이랑 좀 어떻게 보면 좀 웃픈 얘긴데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실 때 큰 형님이 잠깐만. 한국에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이제 첫 사위라는 걸 인사하러 왔는데 병원에 계신 거지. 근데 왔다가 이제 갔을 때인가? 저랑 딱 있는데 한 명씩 다 사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 저 큰 미국인 이제 사위 될 친구는 뭐 의젓하고 뭐 장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루마님 얘기하면서 너무나 뭐 다정하고 하고 나는 이제 나는 어떤 칭찬을 해줄까 딱 했는데 갑자기 상우 너는 어머니 때문에 이제까지 잘 된 거다. 좀 더 분발해라. 아 예. 그래서 엄마도 잘해라. 근데 이게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좀 웃겼어. 지금 분위기에선 좀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장인어른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인어른도 잘 안 돌아다니시는 스타일이에요. 비행기 잘 안 타시고 외식 잘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쯤이 이제 우리 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좀 어디 좀 가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맞아. 때였는데 갑자기 아빠도 공부에 좀 괜찮을 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 그때도 그래서 저희 아빠는 진짜 외식 싫어하고 안 나가시는 분인데 이 루키 아빠가 아빠를 계속 설득해서 아버님 오늘은 어디에 뭐를 먹으러 가자. 아 아빠가 오빠 칭찬을 없을 때는 엄청 해요. 엄청 했어 나한테도. 저희랑 같이 막 놀다가도 갑자기 가방 딱 들고 전 운동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운동을 갔다 와요. 딱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저희 아빠가 아 쟤는 저것만 봐도 정말 의지가 강하고 처음에 인사 갔을 때도 아빠가 마음에 든 게 그거였어요. 부지런하게 저렇게 못 만드는 거는 맞아요.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인정해줬지.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해 우리 아빠가. 몰랐지. 괜찮아 그거는 진짜 박수 전하고 그래서 전달을 안 했네. 너무 늦잖아. 리버풀 존중해주세요. 아 귀여워. 아니 근데 나는 공연할 때 가끔 가거든요. 진짜 경이로워. 재밌어. TV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TV에서 그 리버 댄스라고 그 아이리시 댄스 쇼가 있어요.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홍보물이 막 나오는데 막 이렇게 탭 댄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틀어놓고선 제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오른손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따라 이러고 있었어. 그냥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제 손이 약간 그 댄스 탭 댄싱 하는 것처럼 따다다다단 따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청구회단데. 청구회. 내 피아노 못 치잖아. 이거 어떻게 촬영한 줄 아세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 정장 자켓을 팔을 빼.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다른 사람. 그럼 진짜로 해볼까? 그럼 진짜로? 아, 진짜. 형님이.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이게 뒤에서 안 보이게 이게 치는 거야. 근데 봐봐. 나는 얼마나 어색해. 근데 진짜로. 근데 이게 될까? 근데 얼마나 연기 잘했냐 이거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한 거야. 어디야? 여기서 잠깐만. 한 거야 이렇게. 이거 너무 코미디가 나온 건데. 우리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려봐. 그렇게 찍었어요. 20년 만에. 심지어 그 무의도에서 갯벌에서 피아노 갖다 놓고 치잖아요. 맞아. 그때는 카메라도 안 좋으니까 저 멀리서 망원으로 땡겨. 나는 계속 옆에서 무전기로 계속 하래 계속. 물이 들어와.
어. 오, 발이 올리기다. 계속 하래. 그러면 나는 계속 하래. 분명히 잠겨도 해야 돼. 진짜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잠기는데 막 찍었어요. 설마 겨울은 아니었었죠? 겨울이죠. 오, 겨울이지.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배우니까. 아니, 어떻게 대사가 그렇게 많고 하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연기하고 막 움직이냐. 근데 난 반대로. 형의 공연 보면은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아무리 자기가 만든 곡이지만. 이걸 확 연주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배우들이 더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서로 모르는 모르니까. 안 맞아, 또. 뭐야 이게? 너무하네. 안 맞네. 뭐야? 너 되게 어색한. 하나, 둘, 셋, 짠. 감바스, 감바스. 또 감바스? 어, 오랜만이네요. 아,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바스. 감바스.